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떨기나무 인생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 인생, 떨기나무 인생, 지금도 사람들이 연극, 뮤지컬 이런 것을 하면 많이 보러 가는데 옛날 이 연극이나 이런 뮤지컬 같은 것들이 고대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는데 그 가면을 가리켜서 페르소나라 그랬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들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고 감정 표현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에 환한 얼굴 또 웃는 얼굴 또 험악한 얼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가면을 가려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사람을 뜻하는 퍼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또 인격, 성격을 뜻하는 퍼스널리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자라나면서 이 같은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모습을 감추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겉으로는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사부같이 가면을 쓰고 다니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입히고 나중에 붙잡혀서 가면이 벗겨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시세가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가면들을 다 벗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남 협박하고 깡패짓하는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주자인 모세가 인본주의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귀한 체험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마침 목이 올라왔던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 범죄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 저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적막한 광야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먼지만 일어나는 그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어서 이제 모든 인생의 꿈을 접고 이제 내 백발이 성성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그가 두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 근처로 그가 가게 되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서 그곳을 보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모세를 택하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 투르칸의 이면심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갔을 때 보니까 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더위인데 바닥에 깔린 이 가시덤불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시가 긴지 저런 가시를 덤빈 덤불만 있는 그곳에 저 척박한 환경에 이면심 선교사님 평생 헌신하시고 순교하시는데 그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그 어디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 가시떨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불쏘시개로 쓸 수도 없고 다가오면 사람을 찔러서 상처나 입히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이 가시덤불인데 이 가시떨기나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남에게 상처만 주고 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가시떨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광야에 내동갱이 천 가시떨기 같은 그리고 외롭고 메마른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온갖 상처의 가시가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친구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급한 성격, 내 감정에 따라 움직여온 내 삶입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 원하는 뜻대로 살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내게 가시가 날마다 더 치고 더 길어지고 그래서 철저히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 저거는 내 옆에 누구 얘기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나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판단하는 가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그 삶의 모습은 가시떨기 인생이었습니다. 혈기 많고 성격 또한 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고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욱하는 성격에 그런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후회한들 이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고 욱하고 성질이 올라와서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다툽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고 분노에 떱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 던지기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모두가 다 절망이 가득한 가시떨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거칠고 외롭게 자라난 그 가시떨기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이 가시떨기 인생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홀로 있으면 광야의 가시떡이 같이 남에게 피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존재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만 해서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광야의 가시떨기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인생을 막 살아왔다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 붙은 가시떨기를 보고 다가갔는데 그 불붙은 가시떨기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가보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가시떨기가 감춰지고 우리의 삶 속에 성의 불이 타올라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가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로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시를 덮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든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가 1958년 5월 18일 창립하면서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세계 최대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허물이 감춰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가 사라지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모세의 삶의 전환점은 그가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인생도 주님 만나기만 하면 그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 받던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칭찬받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의 불이 타오를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성의 불이 꺼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의 불이 꺼지면 다시 가시가 나와서 남을 찌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가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때 모습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불이 꺼져갖고 내 삶에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가시만 나와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같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휘발유가 다 떨어지면 차가 멈춰 섭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멈춰 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재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령께서 고면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여, 우리를 다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꺼진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꺼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다시 우리는 가시떨기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밖에 모르면 나의 자존심 하나 내세우면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선에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불이 꺼져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불이 꺼져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모든 인생에 그가 마지막 내리막길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부분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근심 걱정을 갖다 주고 마음에 어둠을 남기는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하늘나라의 신비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영의 귀가 열려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듣지도 말고 담지도 말고 옮지도 말고 여러분의 귀를 닫아버리고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샘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70대고 80대에서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80이 된 모세를 부르셔서 120세까지 정정하게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80세에 부르셔서 120세까지 눈이 쇠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만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음성에 예, 아멘으로 대답하기만 하면 한평생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옛 그리스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 가운데 만나서 그가 방향을 유럽으로 바꿉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그날 밤 성교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여기 앉아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며 내가 여기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각자의 주신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목적을 마음껏 품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의미 있게 위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80세에 시작했으니 아직 우리들은 다 그보다 80 넘으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제 거룩한 꿈을 갖고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 붙잡고 한평생 주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LA 선한 청지기 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송병주 목사님,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시절에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달동네 환자집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기, 수도, 가스, 전화까지 다 끊긴 집에 그 부모님은 빚쟁이를 피해 도망가시고 여동생 둘을 데리고 그 환자집에 사는데 빚쟁이들은 거기까지 찾아서 돈을 내느라고 윽박 치르고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했지만 아버님은 결국 선대님마다 다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은 다음에 간암에 걸리셔서 5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한 교회 지원을 받아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이제 박사 받고 돌아오면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가 벗어나서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남아있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남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냥 억척같이 일하시다가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고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 보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막내 아들 준영이가 매일같이 밤마다 우는데 왜 우는지 몰랐어요. 3년 동안 아이가 밤낮마다 우는데 알아보니까 자폐증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사과정을 중간에 멈춰야 되고 자기를 믿고 후원해 준 교회와 또 교수님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자기는 나는 이제 실패자구나.
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은 자폐증으로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 정도는 응답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자폐증이라고 유치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찾아갔지만 아 우리는 그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갔는데 한 달 동안만 이 아이를 맡아주는 조건으로 한 달 지나도 계속 적응할 수 있으면 받아주고 안 되면 유치원을 에스토로 나오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그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유치원 원장이 가장 유치원에서 베테랑인 교사반에 이 아이를 배정해 줬는데 가보니까 다음 날 가보니까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자폐증을 다룰지도 모르고 젊은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제 며칠도 견디지 못하고 유치원을 간 데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젊은 선생님이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해 주는지 그 반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을 옆에 여자아이를 옆에 짝꿍으로 붙여가지고 그 짝꿍이 이 준영이를 돌봐주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유치원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짝꿍 어머니에게 나중에 학부모 그 오실 때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했더니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좀 이기적이었는데 준영이를 돌보면서 다른 사람 섬기는 법을 섬기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준영이가 우리 아이를 돕고 있어요 하고 또 고마워했습니다. 참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유치원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준영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다 끝났다 이제 마지막 포기하고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안다는 증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준영이 때문에 온 가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 딸도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사회 저소득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됐고 자기 아내는 기도사역자가 됐으며 본인은 박사받고 이름 떨치는 그러한 훌륭한 큰 교회 목사가 된다고 생각했다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그런 작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목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은유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남긴 책이 오후 다시 온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본인이 자기 자랑을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끄러움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저를 주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책에 간증을 했습니다. 자폐증인 막내를 주님의 선물로 여기고 LA 천안 청지교회 담임으로 행복하게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좌절하고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가시나무 떨기로 변화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주님 오신 날까지 날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고백을 하면
날마다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